동욱아. 응? 요새 트렌드 색깔이 뭐냐? 트렌드 색깔? 그 있잖아, 유행하는 색깔. 당연히 김포색이지. 봐봐, 일단 김포는 자연의 싱그러운 색감을 갖고 있어. 길을 걷다 보면 형도 자연스럽게 힐링되고 있을걸? 어, 맞아. 소나무를 보니까 힐링되고 있는 거야. 그치? 나뭇잎의 초록색, 기둥의 갈색. 보기만 해도 공기가 맑아지는 기분일 거야. 어때? 괜찮지 않아? 어, 좋은데? 그렇다고 김포 색깔이 싱그러운 색감만 가지고 있을까? 그럼? 그렇지 않아. 김포는 전통적인 색감 또한 가지고 있어. 오, 왕이 된 기분인걸? 그치? 근데 볼 것도 많지만 놀 것도 많으니 한번 와서 노는 걸 추천해. 현대적인 도심과 고풍적인 한옥이 만난 이곳, 정말 색감 뚜렷하고 매력적인 곳이지? 이제 모던하게 좀 가볼까? 형, 쇼핑 좋아해? 쇼핑? 아우, 너무 좋아하지. 그럼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한번 봐봐. 참 자유롭고 모던하지 않아? 오, 그러네. 아이들이 놀 만큼 깔끔하고 많은 가게가 있는 넓은 이곳이 쇼핑하기 제격이지 않겠어? 이렇게 깔끔하고 넓은 것이 김포의 모던함이 묻어나오는 색깔이라 할 수 있어. 어? 뭐야? 끝이야? 끝이냐고? 아니. 형, 여기 어때? 포근하네. 그치? 조용하고 여유로운 게 참 따뜻하지 않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이곳이 김포만의 색깔 중 하나야. 바쁜 일상 속에서 한번 오면 여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나 여기 여자친구랑 꼭 와야겠어. 여자친구? 그럼 데이트? 아, 데이트에 어울릴 만한 것이 하나 있지. 김포의 하이라이트 장소라고 할 수 있어. 오, 뭔데? 봐봐, 여기는 김포 라베니츠라는 곳이야. 화려한 조명들이 너무 이쁘지? 그러게, 이쁘다. 여기를 여자친구랑 걷는다고 생각해봐. 벌써 핑크빛이 돌지 않을까? 분위기 너무 좋아. 그리고 설렌다. 그치? 그런 설렘 감정 또한 김포의 또 다른 색깔이라 할 수 있어. 자, 어때? 자연의 싱그러움, 전통적인 고풍, 현대의 모던함, 따뜻하고 포근함, 그리고 신남과 설렘까지, 이 모든 게 합한 게 김포색이야.